아, 작성을 해주시고요. 아니, 예, 예, 그, 사진 한번 찍고. 노인회장님하고 주문만 두 분이서 사진 손을 잡고 찍. 회장님 두 분 악수 한번 하시죠, 회장님. 예. 악수 한번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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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마 노인시대 어르신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직 참석자입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유민동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양주 원내수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규원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석 보복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영 원내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측 참석자입니다. 먼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방지 노인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수연 노인회 이사경 강남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노인회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진 노인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호 노인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복 노인회 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보아 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참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호일 대한 노인회 회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에 여러 가지 바쁜데도 우리 대한노인회와 정책간담회를 허락해 주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유호동 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4월 선거에서 원내 다수당이 되는 그런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노인들이 사회적인 약자인데 지난 연말까지 국회에서 저 임플란트도 두 대를 예대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반영이 되고 안구건조증 그 눈물약도 보험 추가로 저 채택이 되고 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 보청기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채택이 아직 안 되고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맞는 것도 채택이 아직 안 되고 의료비 2만 원대를 20%를 5%나 주는 그런 정책 건의가 아직 매듭이 안 나서 이번 선거 직전에 그런 것들이 매듭 나가지고 1천만 노인에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선물을 안겨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을 건의를 좀 앞으로 드리는데 잘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그런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재호 원내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아주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의 김호일 회장님 또 홍광식 부회장님을 비롯한 노인의 많은 이사님들 또 사무 부총장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도리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또 국가발전의 토대를 닦으신 어르신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노인 천만 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연륜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좀 더 편안한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직접 의견을 여쭙고 또 들어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을 순위를 정하고 또 실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소상히 좀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호일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대한노인회와 어르신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 덕분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노인 천만 명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해서 어르신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안전 등을 분야별 지원으로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내용들은 공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뒷받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원 무목지구의 간사님 말씀. 네, 저는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에 대한 질문 말씀하셔서 간담회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것 같다는 것이 저는 비슷한 말을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의 여장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김홍길로 진행하겠습니다.